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24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실행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아시리아 사람을 파멸시키고 그들을 나의 산에서 짓밟을 것이며 내 백성을 아시리아의 멍에와 그들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온 세계에 대한 내 계획이니 내가 손을 펴서 세상 나라들을 벌할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 누가 그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겠는가. 그가 벌하시려고 손을 펴셨으니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받은 말씀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너희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뱀이 죽어도 그보다 더 무서운 독사가 있고 독사보다도 더 무서운 날아다니는 불뱀이 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의 가난한 자들에게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실 것이지만 너희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흉년이 들게 하여 살아남는 자가 없게 하실 것이다. 블레셋 성들아, 통곡하라. 너희는 다 망하게 돼 있다. 잘 훈련된 군인들이 북쪽에서 구름떼처럼 몰려오고 있다. 우리가 블레셋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 우리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시고 고통당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거기서 피난처를 찾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겠다. 신실하심 하나님이란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신실하시다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약속을 지키신다, 한 얘기를 지키신다, 뭐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말한 거를 누군가가 저 사람 저 일을 할 거야라고 믿으려면 제가 그거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믿을만한 거잖아요. 제가 그 말한 것을 지킬 수도 있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사야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일 뿐더러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다고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계획한 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실행될 것이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던 국제정서나 혹은 주위에 있는 적들, 그리고 본인들이 겪을 고난들, 그런 거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능력 없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막 들 때가 있거든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뜻을 위해서 그분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고 그들이 부족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약함을 보여주는 건 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그런 때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시지? 조금 더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에서도 그러셨고요. 우리 삶의 상황도 마찬가지시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대신 뭐가 어렵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과 다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실 뿐더러 하나님은 주권자 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대신에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그것이 절망은 아니라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 원함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자 되어주시거든요. 오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준대로 모든 게 돌아가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그것을 이루실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다르더라도 괜찮다는 것 저희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원함과 우리 뜻대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우리 삶 속에 오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어주심을 저희가 놓치지 않고 겸손히 인정하고 누릴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